자, 이번 주 학습 분량에 성도들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할게요. 어떤 사건들이 언급이 되어 있었냐? 이제 미주리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성도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폭도들이 조직이 되고 산발적인 성도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사건이 크루트강 전투라고 여기 언급이 되어 있네요. 크루트강 전투는 그러니까 폭도들에 의해서 그 습격을 받은 어느 한몇 형제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크루트강 유역이에요. 그곳에 이제 폭도라고 했지만 폭도들이 맞는데 이 공식적으로 미주리 민병대예요. 그들이 성도들 몇 명을 포로로 잡혀 있었고 그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부대가 전투를 벌였고 이 과정에 데이비드 패튼 장로 당시 12사 정원에 우리가 흔히 이제 패튼 장로 패튼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분이 사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양측에 한두 명씩 이제 사망하고 몇 명이 부상을 입은 정도의 전투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쳐들어가니까 민병대가 그냥 후퇴를 하면서 약간의 총격전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주지사에게는 과장해서 성도들 습격으로 60명 정도 사망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해요. 뭐 주지사가 뭘 압니까? 보고 올라오면 그런 줄 아는 거지. 그죠? 거기다가 우리 토마스 비 마시 장로 왜 진술서가 있었죠. 그걸 토대로 이제 몰몬 근절령, 성도들을 근절하라는 명령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게 10월 27일이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미주리 군대가 성도들을 공격을 해옵니다. 그중에 가장 끔찍했던 사건은 이 혼주밀이라는 곳에 성도들 17명이 학살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혼주밀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 혼주밀 사람들은 이 적들이 이게 굴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서 싸웠어요. 대장간으로 몰려 들어가서 통나무로 만든 건물이었으니까요, 방앗간이. 설기설기 되어 있는 그 건물에 그 틈으로 총을 쏘면서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적의 침공을 허용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학살당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단 어린아이들도 다 죽고요. 미주리 민병대가 파헤스트를 포위했고 이 조지 힌클은 우리 후기 성도였는데요. 군대 장교였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배신했다. 그리고 조세 스미스를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주 민병대에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지 힌클은 맞서 싸우면 피해가 더 커진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몇 사람이 희생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지 스미스를 비롯해서 교회 주요 지도자들이 예, 잡혀갔고요. 그 지도자들이 부재한 가운데 파웨스트는 습격을 받고 그래서 성도들이 쫓겨납니다. 결국 미주리에서 쫓겨나요. 12월에 조세 스미스와 5명의 교회원들이 리버티 감옥에 갇혔다. 이건 성도들 책에 이야기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주목할 만하네요. 제일 회장단이 리버티 감옥에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자, 12사도 정원회가 당분간 교회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받았어요. 당시 12사도 정원회 회장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12사도 정원회 회장은 토마스 비 마시장로였죠. 근데 마시장로가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브리가명이요? 그렇죠. 브리가명입니다. 남아 있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선임이 브리가명입니다. 브리가명 회장이 12사도 정원회 이끌고 있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선자 조셉이 없을 때 브리가명이 교회를 이끌었어요.
뭐랄까요? 뭔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시 같지 않으세요? 자, 이로부터 6년 후에 선지자 요셉이 순교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12사 정원에 갔다 다시 이끌게 되죠. 그리고 지금 미주리에서 이제 일리노이즈로 회원들이 이제 피신을 합니다. 이주를 하게 돼요. 이 과정을 브리가명 회장이 인도합니다. 이게 브리가명 회장의 지도력 하에 이 일이 이루어져요. 나중에 나후에서 솔트레이크로 그먼 여정도 이제 브리가명 회장의 지도력 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주리에서 이 일이 미주리에서 일리노이즈로 이주한 이 사건은 앞으로 더큰 이주의 훈련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브리가명 회장에게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주리로 간 회원들은 그 다음에 2월에 떠나기 시작했고요. 성도들이 도착한 곳은 퀸시라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퀸시 주민들이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아줬다라는 게 오늘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네요. 이건 지도인데, 그냥 보세요. 참고로. 여기가 잭슨군이죠. 미주리주 잭슨군, 인디펜던스. 여기가 아마 미주리 거의 중심지였던 것 같아요. 주지사도 인디펜던스에 살고 있었다고 한거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작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시 미주리에서는 중심지였던 것 같아요. 여기 살던 성도들이 쫓겨났죠. 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미주리에서 마련해준 그렇죠? 이쪽 지역에서 몇 년간 거주를 했습니다. 여기가 파웨스트고요. 혼주밀, 좀 이따 다시 혼주밀에서 있었던 사건은 다시 다룰 테고요. 그리고 여기 아다몬다 야만도 여기 있고요. 자, 성도들이 동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일리노이즈로 갔다. 그리고 퀸시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예요. 왜 북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갔느냐? 여기 북쪽에는 아이오와주가 있는데 당시에는 아이오와 주가 아니고 준주였어요. 준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테리토리, 그러니까 공식 주가 아니고, 여기는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있는 일리노이즈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대충 스토리는 그런데, 하나 좀 짚고서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질문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미주리 주민들이 성도들을 반대하게 된 배경, 뭐 정치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또 경제적인 문제, 그죠? 노예제 문제,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지자 요셉이 미주리 주민들의 그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폭력적인 대응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게 오히려 더큰 폭력을 조장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까지도 들었었는데, 근데 설령 그런 일이 없더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미주리에서 지금 편안히 살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정치적인 견해,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게 없었으면은 이 미주리지에 시온을 건설하고 성도들의 중심지가 될수 있었을까요? 단단원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미주리 주민들의 문제에 대응을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빌미를 줬어요. 그래서 이 파웨스트에 쳐들어온 이 민병대가 단단원들은 다 색출해갖고 잡아냈었어요. 사살을 하든지 끌고 가든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조직을 만들었었거든요. 이런 것이 또 빌미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미주리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을까? 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미주리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난, 그래서 성도들이 끔찍하게 학살당하고 내어 쫓겨야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생각엔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네. 첫째, 그 12사도 정원에 그 단합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약을 배웠을 때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 악마가 그를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예언을 아마, 아니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건 아니지만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고 이 왕국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이 그 유타로 가야만 하잖아요, 광야로. 그두 가지가 그이 과제를 읽으면서 생각이 났었는데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인용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12장이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게 몇 장인지도 기억해요. 제가 잘 기억 못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광야로 쫓겨났다. 그죠? 광야로 피신했다. 어이, 감사합니다. 광야로 피신하게 된 거는 결국은 사탄이 공격했기 때문이네요. 그죠? 교회 네. 내부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네. 미술이 주로 성도들이 이주한 것은 이주의 시작이었잖아요. 네. 속된 말로 들어온 굴러온 돌이 긴 원래 있던 돌을 빼내는 그런 그걸로서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공간적인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충돌도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문화적인 충돌 분명히 있었어요. 이물 같은 느낌이었겠죠. 미주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언뜻 그냥 생각하기에는 미주리나 그런 데에서 그런 가진 핍박과 그런 게 아니었으면 그런 만행과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하나로 만들어주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불의감령을 쫓아서 그렇게 서부까지 갈수 있었을까, 그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그거에 대한 원동력이 마련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주님께서 성도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죠? 좀 안타까운 희생들이 굉장히 많긴 했지만은 주님이 보시는 큰 목적을 위해서 겪어야 할 일이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기를 초기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결국 유타에게 안착하는 이거를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죠?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하는 그 40년 동안 헤매고 한 그거하고 비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가끔씩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곧 바로 갔으면은 13일만 하면은 들어가는 땅을 40년을 헤매게 한 것이 그 유대인들이 그 훈련을 받고 한 세대가 완전히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이 모진 고난이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참된 교회로서 핍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훗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원들이 진짜 100% 잘해도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겠느냐? 그럴 수 없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주리 주민들을 책동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제공자가 누구냐? 우리 성도들 이탈자들이냐? 아니요. 그들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사탄이에요. 사탄이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과 악마의 왕국의 충돌의 역사예요. 이해되세요? 세상은 악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그 사탄이 얼마나 당당한지 보이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방해할 수 없다. 내 승리다. 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꽃피우고 있어요. 그 사탄이 그냥 가만두겠습니까? 밟아야죠. 어떻게 보면은 이 와중에 이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이렇게 성장한 게 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온갖 원인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사탄이 미주리주 주민들을 책동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회원들 가운데 그 몇몇 신앙이 약한 자들을 책동해서 모반을 일으켰고요. 배신자들을 만들어냈고 이 모든 게 사탄의 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애당초 왜 미주리로 이주를 시켰냐? 처음부터 그냥 서부로 이주하지 않고. 이유는 간단하죠. 당시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서부로 이주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뉴욕주에서 시작한 교회가 커틀랜드 오하이오주로 다시 미주리로 그리고 일리노이주로 그리고 서부로 이 과정에서 교회는 계속 핍박받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회원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교회는 점점 커졌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 안위하던 성도들이 더욱더 강하게 뭉치기 시작했어요. 여기 미주리에서 떠나서 일리노이주로 이주한 교회 회원이 만 명이 넘었어요. 교회가 조직된 지 이제 8년입니다. 근데 만 명이 넘어갔어요. 아마 여기는 캐나다에서 온 성도들, 영국에서 건너온 성도들도 포함하겠죠. 제가 나부에 자리 잡고 사는 동안 수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부로 이주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왜 쫓겨났느냐? 왜 사탄의 왕국에 대항할 수 없었느냐? 아직 성도들이 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왕국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그분의 왕국을 강화시키는, 강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사이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 복수결혼이나 아니면 흑인들에 대한 그 차별 이런 문제들도 다 하나님이 그분의 왕국을 강화시켜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한 전략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당시 법이나 당시 풍습이나 이런 거에 비틀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해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말씀하세요. 경전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 이런 내용의 그게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렇지만 정말 역사가 많이 흐르고 난 뒤에 우리가 보면은 그것이 다 이유가 있었고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크나큰 교회 그 계획에 의해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시간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예. 예,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경전에 말씀하셨는데, 경전에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 성도들이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희생되는 그런 이야기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엘마의 백성들. 맞아요. 오사야서에 보면, 와서 나를 따르라에서는 곧 조만간 다루겠네요. 그래요. 엘마의 백성들. 그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레위인들의 침공을 받죠. 아마 주님이 일부러 그쪽으로 인도하셨을 것 같아. 엘마 백성들. 되게 좀 서럽죠. 예수님 따르고 신앙 가지면은 평화롭게 잘살것 같죠. 예. 그렇지 않나요?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에 따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엔타인 니파이 리하의 백성들은 자기 동족들의 침입을 받았죠. 그래서 수천 명이 예, 희생됩니다. 그럼에도 맞서 싸우지 않았죠.
엘마 백성들도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맞서 싸우지 않았죠. 그냥 공손히 주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예, 이런 얘기는 충실한 그 하나님 백성에게서는 흔히 보이는 이야기예요. 좋습니다. 이걸 짚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다루면서 선지자 조셉의 약점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야, 당시 성도들이 잘했으면은 미주리에 지금 성전 근사하게 지어지고 시온이 건설되지 않았을까라는 헛된 희망을 혹시 가지실까봐. 그렇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이나 뭐 교회 회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사탄의 책동이다. 그리고 우리가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사탄의 세력에 맞설 힘이 아직 부족했다.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뭘 지적하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자, 몇 가지 사건들 좀 다뤄볼게요. 먼저, 성도들과 미주리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가 크루트 강이죠.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고, 데이비드 패튼 장로가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 제가 여러분 보고 계신 거는 교사교재예요. 자료실에 보면 교사교재인데, 그냥 간략하게 이 토마스 비 마시와 올스나이드의 자술서가 보구스 주지사에게 전달이 되었고, 거기에는 미주리주와 미국, 궁극적으로는 세 개를 석권하려는 의도를 조세 스미스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자 몰몬 근절령을 내리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몰몬들은 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절하거나 주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자,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비 마시 장로나 올슨하이드 장로나 지금 사탄의 손에 쓰인 도구가 되었어요. 이야기 자세히는 좀 나중에 좀 토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은 일단 하나님 백성이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혼주밀이라는 곳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좀 다루고 싶어요. 자, 혼주밀, 아까 여기가 혼주밀이에요. 여기 보시면 혼주밀에 17명의 성도가 살해되고 1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결국 집과 재산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혼주밀에서 겪었던 일어난 일 중에 아만다 스미스 자매 이야기가 있는데요. 총격이 시작되었을 때 아만다의 6살 외기 아들 엘마가 있었어요. 여기 자녀가 4명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막내가 엘마는 6살이었습니다. 형 사디우스와 함께 아버지를 따라서 대장간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 총몇 자루가 있었고 수십 명의 남자들이 그 대장간을 요새 삼아 필사적으로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뚫려버려요. 예, 대장간에 쳐들어온 폭도들이 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사살합니다. 대부분 도망갔습니다만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은 총에 맞아 죽었고요. 엘마 옆에 숨어있던 아이가 세 발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고요. 엘마도 폭도들에게 들켜 총을 맞았습니다. 책에는 이렇게만 언급되어 있네요. 제가 당시 폭도들의 잔악상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드리자면은 엘마가 6살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대장간이에요. 대장간에는 여러 가지 기구나 물품들 걸어두는 그런 것이 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엘마를 벽에다 걸어놓고요. 6자 알이 걸어놓고 그 폭도들이 둘러싸고 총을 쏴댔어요. 아이에게 엉덩이에다 총을 쏴댔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날아갔어요. 거의 다. 그래서 엉덩이 관절 뼈들이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방치하고 갔어요. 그리고 엘마와랑 같이 옆에 숨어있던 형 사디우스를 끌고 나가더니 머리에다가 총을 쏴버리고요. 자, 그 광경을 본 다른 폭도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답니다. 이거 너무하다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어린애까지 죽이다니 부끄럽다라고 얘기하자 다른 남자가 소리쳤답니다. 이 녀석도 크면 몰몬이 될것 아닌가? 도대체 몰몬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적대감을 갖는 걸까요? 자,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결국은 청소는 다 끝났고, 많은 사람이 도망갔고, 여성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엘마라는 아이의 어머니예요. 아만다 스미스가. 여기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총성이 멈추자 나는 그 학살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대장간에서 우리 큰아들 윌라드가 모습을 드러냈다. 윌라드는 남동생 엘마를 어깨에 들쳐매고 나왔다. 아, 우리 엘마가 죽었다니. 나는 비통함에 울부짖었다. 아니에요, 엄마. 엘마는 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 사디오스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울 수가 없었다. 부상당한 아들의 두둔 관절 전체가 총에 맞아 날아가 버린 상태였다. 살, 골반뼈, 관절, 그 외에 모든 것이 심하게 손상되었다. 우리는 어린 엘마를 천막 안 침상에 누이고 상처를 살펴보았다. 처참한 모습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그 길고도 어두운 밤 내내 죽은 가족들과 다친 아이의 곁을 지켰다. 오직 우리의 의사요, 조력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 곁에 없었다. 나는 울부짖었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상처받은 제 가련한 아들을 보시며 제가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 아만다 스미스 하면은 자기 남편과 아들, 사디오스는 아들을 이미 죽어서 거기 대장간에 죽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죽은 가족을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아들 때문에 그 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없죠.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두면 곧 죽을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읽어볼까요? 나는 마치 나에게 말하는 어떤 음성에 의해 지시받는 것처럼 지시를 받았다. 불에 타고 남은 재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었다. 나는 재를 가져다가 진물을 만들고 그것으로 천을 적셔 상처 속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는 천을 적셔서 상처 속에 넣는 일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지시대로 한 후에 나는 다시 주님께 기도드렸다. 나는 다시금 지시를 받았는데 마치 의사가 곁에 서서 내게 말하는 것처럼 분명했다. 근처에 정느름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음성은 내게 그것을 가지고 찜질약, 약초 등을 넣어 습기를 머금게 만든 천을 만들어 상처에 채워 넣으라고 했다. 나는 찜질약을 만들었다. 그리고 상처를 적절히 싸맸는데 상처를 덮는데 세마포 25cm가 좋게 들어갔다. 나는 다친 아들을 어느 집으로 옮겨서 골반에 상처를 치료했다. 이전과 같이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남편의 가방에 향유, 식물 본체의 용액으로 종종 치료에 사용됨 한 병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내가 그것을 상처에 붙자 엘마의 고통이 많이 가라앉았다. 나는 엘마에게 말했다. 내 아들 엘마야, 주님께서 내 엉덩이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내 엄마, 자, 주님께서는 내 엉덩이가 있던 자리에 무언가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 엘마야,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니? 엘마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엄마? 라고 천진하게 물었다. 나는, 그럼, 우리 아들, 그분께서 내게 시온으로 그걸 다 보여주셨어. 하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엘마를 편안히 엎드려 눕히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렇게 엎드려서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해. 그러면 주님께서 엉덩이를 새로 만들어 주실 거야. 엘마는 그렇게 5주 동안 엎드려 지냈다. 엘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소실된 관절과 관골, 구 부위에 연한 연골이 자라났다. 지금까지도 의사들은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워한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 말씀이세요. 제가 아만다 스미스 자매가 취한 이런 조치, 그러한 치료는 그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지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미스 자매처럼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녀가 한 것처럼 우리의 단순한 신앙을 행사하여 영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 여러분 지금 아만다 스미스, 이 엘마 어떻게 됐느냐? 폭도들이 계속 이제 여기 혼주밀에 남아있는 몇안 되는 우리 자매들 계속 협박하고 빨리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아만다 자매는 그럴 수 없었죠. 아들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디로 가요? 어쨌든 5주 동안 버텼답니다. 5주 만에 애가 걷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뼈가 날아갔어요, 아이가. 이 엉덩이 관절이, 림프절이니 뭐 이런 것 복잡한 기관들도 있는데 뼈가 날아간 아이가 뼈가 자라더니 5주 후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이는 성인이 되도록 성장했는데 약간 다리를 저는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 문제 없이 정상인이 되었대요. 놀랍지 않나요? 젠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대장간이니까 나무 재가 있을 테고 그 하얀 재를 가지고 젠물을 만드는 저 상처를 소독하는 거는 뭐 당시 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젠물은 알칼리성이고 소독하는 성능이 있으니까. 근데 정누름 나무가 이걸로 찜질포를 만들어서 상처를 채워놓으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느냐? 아니거든요. 그런 성분 없습니다. 정누름 나무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상처가 나왔느냐? 모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이 재료가 문제가 아니죠. 재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이 그렇게 지시했고, 아만다 자매는 영의 지시에 따랐고, 이 아들 엘마는 엄마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엉덩이가 다시 자라날 거다라는 걸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으로 일어난 기적이죠. 자,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살아가신 동안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겪으시게 됐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되시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네. 언제라도 기도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네.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살면서. 네. 그냥 그래도 끝까지 믿고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이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계속 신앙을 행사하고, 이 자매님이 하신 것처럼, 예, 그냥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행사해야 될것 같아요. 믿어야 될것 네, 고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네. 남편과 아들이 또 죽었잖아요. 그 슬픔에 너무 주저앉았더라면, 엘마가 안 보였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네요. 할수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남편하고 아들 시신 보고 있으면 정신을 잃어버렸을 텐데 이 여성 강하네요. 그죠? 자기가 지금 가장 필요한 곳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쉽지 않죠. 단순한 신앙이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주 단순한 신앙. 맞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가 삶이 다 어려움을 다 겪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어려움을 힘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제가 배웠고 그렇게 될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분도 이 자매님도 아마 그렇게 해서 그 힘을 구하는 기도의 힘을 응답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 이거를 지금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기도의 힘이 굉장히 구하는 그런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주님 들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 나 같은 사람도 기도하면 들으실까? 아니요, 들으세요.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를 믿으세요. 예, 저는요, 정말, 이렇게 뭐 극한적인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아주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경험이, 그 아이들이 한창 선교사, 제가 아이들 4명인데, 선교사업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참 형편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애를 보내야 되나 안 보내나 아주 갈등을 많이 했는데, 첫 딸이 너무 선교사업을 가고 싶은 그 열망, 소망을, 이거, 그냥,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요. 지는 어떤 상황이 돼도 선교사업을 나간다 하여튼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되는데, 일단 나가라 해가지고 나가기 시작하고, 4명이 뭐 차례대로 나가면서 한 번에 2명도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거를, 이게 다른 말을 못하지만, 정말 거기에서 주님께서, 근데 그때 제가 그 생각이 항상 제 마음속에 들은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을 주시는 때그 공식이 항상 가장 힘들 때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합당할 때 축복을 주신다는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네 명을 보내는데 그 중간에서 우리 비즈니스를 했는데 너무너무 비즈니스가 여태까지 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즈니스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냥 항상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너무 강하게 느껴가지고, 제가 애들에게 막 선교사업할 때그 기적을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이 거기서 선교사들 간증에도 이야기하고, 사람들 다 같이 또막 공감을 하고, 그랬던 그몇년 동안에 애들 4명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지나고 난 뒤에 제 간증이 너무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아닌데, 어떻게 앞일이 안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행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신다는 그거를 정말 실제로 너무 강하게 느껴가지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 하면, 저는 항상 아이들이 다 4명 선교사 갔을 때라고, 그런 생각과 그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감명 깊은 이야기시네요. 참 아이러니하죠. 슬픈 일과 이게 놀라운 일이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에. 좋습니다. 아만다 스미스님의 얘기는 좀 이따 또 나오는데요. 요거는 아이러니 회장님 말씀이네요. 요거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1838년 가을 미주리 북부 지역에서 성도와 주민 간의 긴장감이 고조됐을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모두 파웨스트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왜뜨러진 농장에 살거나 흩어진 정착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즈밀이라고 불리는 작은 정착촌의 설립자인 제이콥 혼 형제에게 분명하게 권고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방앗간 소유자인 혼 형제에게 전갈을 보내 그곳에 살던 형제들에게 그곳을 떠나 파웨스트로 가도록 알려주라고 했지만 혼 형제는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후에 선지자는 그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따랐더라면 혼자미를 무제한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슬픈 진리를 기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혼즈밀이란 마을이 이게 혼은 사람 이름이죠. 여기 제이콥 혼이라는 사람이 만든 밀은 방앗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즈밀 혼이라는 사람의 방앗간이라는 마을이에요. 이 사람이 방앗간 이 혼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금 여러 번 쫓겨났잖아요. 미주리, 저기, 커틀랜드에서 이쪽으로, 또 미주리에서도 잭슨군에서 쫓겨나고, 이제 두번 다시 쫓겨나지 않겠다. 만약에 또 우리가 공급받으면, 우리 끝까지 싸우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혼즈밀에 있는 그 마을 주민들도 다 같이 결의를 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이콥 형제 혼자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선지자의 권고를 따랐다면, 자기들 고집을 꺾었다면, 희생이 더 적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볼까요? 선지자 조셉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뭐 재판받는다는 명목으로 감옥에서 몇 개월 동안 갇혀 있었어요. 이 겨울, 1838년부터 39년에 이르는 그 겨울 기간 내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잃은 성도들은 갈팡질팡 했겠죠. 그 와중에 이제 파웨스트가 민병대 침공을 받았고요. 말이 민병대지 떼강도들이죠. 집집마다 들어가서 훔쳐내고 여성들 겁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세 스미스와 지도자들이 잡혀 있던 리치몬드에 수감돼 있을 때 여기 간수로 있던 몇 명씩 히히덕거리면서 자기가 어떻게 여성들 겁탈했고 어떻게 물먼들 머리를 통을 날렸고 뭐 이런 얘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막 속이 끓죠,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뒤를 했던 밤들 중 어느 밤에 우리는 자정이 지날 때까지 자는 듯 누워 있었다. 프라이스 대령이 보초들이 지도자였는데 보초들이 파웨스트와 인접 지역에서 몰몬들에게 자행한 짓을 서로에게 늘어놓는 동안 외설적인 농담, 진저리 나는 욕설, 끔찍한 신성 모독과 추잡한 말들을 몇 시간 동안이나 들으면서 우리의 귀와 마음은 고통으로 얼룩졌다. 심지어 그들은 부인과 딸, 처녀를 강제로 겁탈하고 남자와 여자, 아이들의 머리를 쏘거나 때려 부순 일을 자랑하기도 했다. 간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너무도 불쾌하고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고 의분이 가득 차게 되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수들을 꾸짖고 싶은 자신을 거의 억제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조셉에게나 다른 어느 누구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그가 일어서더니 마치 천둥 같은 목소리로 포효하는 사자처럼 외쳤다.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의 말은 이러했다. 잠잠하라, 너희 지옥의 악마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하노라. 잠자코 있으라,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서 그런 말을 듣지 않겠노라. 그러한 말을 그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든 나든 지금 즉시 죽으리라. 그의 말을 멈추고 당당하고 위엄 있게 똑바로 서 있었다. 족쇄에 묶이고 무기조차 없었지만 그는 천사처럼 고요하고 침착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기죽은 간수들을 바라보았다. 간수들은 들고 있던 무기를 내리거나 바닥에 떨어뜨렸고 무릎을 후들거렸으며 구석에 웅크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에게 용서를 빌었고 다른 간수들과 교대할 때까지 조용히 있었다. 나는 왕국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왕실의 왕좌에 왕관을 쓰고 앉은 왕, 그리고 황제들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존엄과 위엄은 단한 번, 한밤중에 미주리주의 이름 없는 마을의 지하 감옥에서 사슬에 묶인 채로 서 있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보았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셉 스미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 이야기, 예,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 그 파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것이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인상을 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죠. 조그만 감옥에 초라하게 수감되어 있던 한 사람의 죄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은 사탄들도 무서워하면서 떠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권위 있게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의지할 수 있을지,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행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자신은 없어요. 자신은 없지만 적들이 할수 있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이거 아만다 스미스함의 또 이야기 또 나오네요. 이것도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쯔리주 학살 현장 근처에서 상처 입은 우리 아이 옆에 있어야만 했던, 그래서 건전령을 딸수 없었던 그 5주 동안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알라지 않고서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끝낼 수가 없다. 가족을 잃은 여성과 아이들로 이루어진 몇몇 가족을 제외하고는 이웃에 있던 모든 성도가 미주리주를 탈출했다. 모든 것을 잃고 황폐해진 상황에서 우리 여성들이 기도 말고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기도만이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일한 조력자셨다. 하루는 폭도 한 명이 자기 우두머리가 내린 명령을 가지고 재건사로 왔다. 두목이 당신의 여자들이 기도를 그만두지 않으면 패거리를 보내 당신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했어. 두려움에 우리의 기도는 잠잠해졌다. 집에서 간구할 때조차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없었다. 잠자리에 들때나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살수 없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하는 내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싶었다. 나는 몰래 옥수수 밭으로 가서 옥수수 때 더미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옥수수 밭은 나에게 주님의 성전과도 같았다. 나는 소리 내어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 옥수수 때 더미에서 나왔을 때한 음성이 들렸다. 그 음성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음성처럼 분명한 음성이었다. 그것은 조용하고 강한 영의 느낌이 아니라 음성이었고, 그 음성은 다음과 같은 성도들의 찬송가 가사 한 구절을 말했다. 구원 얻으려고 품에 안긴 영혼, 저희 원수에게 내주지 않으리. 온 지옥 들며 떨어뜨리려 하나, 결단코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순간부터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그 무엇도 나를 해할 수 없다고 느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 기도도. 기도하는 겁니다. 예, 기도하는 겁니다. 예,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어나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안 한다면은 그 전적으로, 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대장간에서 가족이 죽고 아들이 부상당한 모습을 봤을 때, 안 한다면은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거예요. 일단 내 죽은 남편과 아들보다 지금 살아있는 다친 아들을 돌보는 게 우선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께 간구했고, 뭘 할수 있는 일을 했어요. 이 폭도들의 행태가 우리 경전에 나오고 있는 어떤 한약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보세요. 여자들이 기도 그만두지 않으면 패거리 보내서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우리 경전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나요? 누구잖아, 엘마 얘는? 백성, 엘마의 그렇죠. 백성들이요. 예, 맞아요. 엘마의 백성들. 엘마의 백성들이 막 기도하는 거 보자. 기도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했죠.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재밌네요. 여기 그냥 제가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아만다는 이 가사를 듣고 힘을 얻었으며 그 무엇도 자신을 해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얼마 후 아만다가 개울에서 물을 긷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엘마가 방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대. 뛰어다니고 있었답니다. 엄마 저다 나왔어요. 다 나왔다고요. 엘마가 소리쳤다. 엉덩이에 부드러운 연골이 자라나서 이제 엘마는 걸을 수도 있었다. 엘마가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아만다는 가족들을 챙겨 자신의 말을 훔쳐간 미주리 주민을 찾아가서 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여태 말을 먹였으니 그 대가로 5달러를 줘야 말을 내어주겠다고 했다. 아만다는 그 말을 무시하고 뜰로 나가 말을 끌고 나왔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곧바로 일노이즈로 향했다. 굉장히 강한 여성이죠. 네. 아만다 스미스라는 이름 굉장히 감명 깊어요. 자, 요거는 이제
성도들의 또한 부분이네요. 킴벌은 마을 광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을 부르는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과거에 사도직에 있었던 윌리엄 맥클레른이 다가오고 있었다. 윌리엄은 눈에 거슬린 만큼 유난히 붉은 색깔의 수장이 달린 모자와 셔츠를 착용하고 있었다. 윌리엄이 말했다. 히버 형제, 이제 포로로 전락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윌리엄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멋대로 마을을 약탈하며 이집저 집을 다니는 중이었다. 윌리엄은 계속 짓거렸다. 대체 꼴이 이게 뭐요? 불상도 하시지. 당신 가족들은 모든 걸다 빼앗기고 맨몸만 남았더군. 당신네 형제들도 당신과 같은 처지가 아니오. 그래도 조셉한테 불만이 없소? 성도들의 처지가 암울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조셉은 붙잡혔고 성도들은 무방비 상태로 모욕을 당했다. 그러나 히버는 윌리엄이나 토마스 마시 올스나이드와 달리 조셉과 성도들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지금껏 함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조셉에게 충실했다. 히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해도 끝까지 조셉을 저버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히버는 윌리엄에게 되물었다. 지금 어디에서 지냅니까?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히버의 다음과 같은 간증과 절대 성도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는 윌리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에 충분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선지자에게 만족합니다. 몰몬이즘은 참되고 조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그래서 히버의 이 간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윌리엄 맥클레는 한때 교회 사도였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 적반하장격의 이 윌리엄 맥클레런의 말이. 지금 보세요. 오히려 윌리엄이 지금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병사들이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약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당당하게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조셉 때문이다. 조셉 잘못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윌리엄 이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아주 굉장히 떳떳하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볼게요. 요거는 토마스 비 마시 이야기예요. 이 토마스 마시는 짐을 모두 싸서 밤을 틈타 파웨스트를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그는 하늘의 징계가 조셉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비처럼 쏟아질 거라고 굳게 믿었답니다. 지금 몰몬들 잘못되었다라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폭도나 정부가 파웨스트를 쳐부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미주를 떠나기 전에 문서 하나를 작성해서 주지사에게 보낸 거예요. 이 토마스 마시장로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비슷한 예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중들,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있지 않나요? 우리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리던 시절에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인 그 스테반이 돌맞아 죽을 때도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지금 언급된 이 사람들 다 잘못했죠?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당시 본인들은 자신들이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도 그 입장에 있을 때 나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할 자신이 있으세요? 자, 질문은 그겁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 내가 진짜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제가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가 확실히 그이 앞에 나오는 인물들은 교회에 일단 발을 디뎠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네. 그죠? 그때는 그 당시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 정말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완전 사탄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네. 사탄의 힘, 그냥 한 인간이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히 사탄이 휘두르는 그런 거 생각을 할 때, 이런 때는 그 사람들이 선과 악을 자기가 지금 하는 그 짓을 갖다가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또 그런 면도 있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왜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 보면은 네. 우리가 이게 선한 것인지 악인 것인지 모를 때도 우리가 악을 행하면은 마음이 일단 불편해요. 그죠? 우리가 찝찝하고 마음이 불편한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선을 택했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이 사람들은 그런 아마 그런 차원도 더 레벨도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탄에서 조종받는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양심은 정말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맞은 것 같고 우리가 합리화를 시키면서 어떤 좀 하나님 편이 아닌 다른 쪽을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그죠? 큰 범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때 우리가 마음이 참 찝찝한 가운데 그거를 행하는데 결국은 이제 결과는 안 좋고 할때 우리가 결국 오늘 선한 것을 행할 때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그 양심이 우리를 많이 그걸 선과 악을 구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생각에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악마에게 설득 안 당하고 그들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 우리가 성신을 항상 지니려고 노력하고 그 성신은 또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영을 지니려고 항상 가르침 받은 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또 성전에 가서 그 영이라든지 감정, 마음 모든 걸 깨끗하게 정화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신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성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옳은 것을 말씀해 주시겠죠. 그리고 아까 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맞아요. 양심도 우리에게 옳은 일을 알려줍니다. 근데 왜이 사람들은 속임을 당했을까? 혹시 내가 속임받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속임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는 그게, 예, 궁금해요. 우리 넬슨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성신의 인도가 없이는 결코 안전히 거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라고. 예.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교묘해지고요. 우리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속임받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혹시 나는 옳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었더라. 뭐 이런 후회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징조, 이걸 판별할 수 있을까? 배도의 징조, 네, 뭐 이런 거. 제가 그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크게 깨달았어요. 막상 제가 그 상황에 안 됐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제가 굉장히 교만해졌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그분께 가서 사과드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아이에 대한 문제라서 제가 굉장히 민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만이 생겼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제가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침범은 내가 겸손하지 않을 때 금방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설령 그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부름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지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알고 있었지만 제가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정말로 겸손하지 않으면 정말로 영이 떠나고 제가 정말 불행해진다는 걸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부름받은 자들을 겸손하게 지지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뭐 예. 교만하지 않을 때 성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런 무도한 행위를 우리는 하지 않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중요한 거 얘기해 주셨어요. 예. 네, 좀 아픈 경험이었어요. 토마스 어비 마시도 그렇고 윌리엄 맥클렐런인가요? 그분도 그렇고 어떤 성도들과 조셉 스미스가 틀렸다. 그랬고 그래서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 거고 성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는 마땅한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마음 이면에는 그 성도들과 조셉 스미스에 대한 화와 분노가 투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어떤 화, 분노, 아, 저 사람들이 뭐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그 선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돕고 축복하는 축복을 비는 마음이고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토마스 빈 마시도 지금 하늘의 징계가 쏟아질 거라고 믿고 자신이 옳다고 떠났잖아요. 네, 그것은 분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네. 예. 선생님들 말씀하고 이제 이와 동문인데, 예. 그 중에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를 잠깐 이야기드리면은, 제가 요즘 이상하게 주위를 돌아보면서 자꾸 짜증이 많이 나고 불평이 많이 나고, 그런 생각들이 요 근래에 많이 들면서, 내가 왜 마음이 이럴까, 이 생각하면서, 아까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좀 교만이 제 마음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교만, 그러니까 제가 지도자들에게 제가 조금 불평이 나오고 회원들에게 좀 짜증이 나고 회원들에게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뭐 좀 했던 이런 생각이 들 때 딱 보면 제가 교만해 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 쪽에 우편에 쓰지 않고 사탄 쪽에 쓸 때는 첫째로 우리가 그 이제 사랑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 교만이 우리 마음에 싹 들 때가 아까 자매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그쪽 그러니까 사탄 쪽으로 가는 그때는 성신도 같이 안 하고 하니까 좀 순간적으로라도 교만이 있을 때가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제가 언급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악마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악마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이 사람들은 구분 못했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도 주님을 뵙기 전에는 구분 못했는데 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동기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할 때 그 동기는 뭐죠? 어떤 동기로 인도합니까? 사랑이에요. 예, 사랑. 사랑을 자극합니다. 우리 사람이 또 신앙을 자극해요. 그래서 그 경전에 얘기하고 있는 신앙, 소망,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들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 신앙, 소망, 사랑 이런 감정들이 그 원인이 되고 있으면은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악마가 우리를 인도할 때는요. 우리 사람이 가장 취약한 점이 있어요. 아까 교만 얘기하셨잖아요. 교만이 근본 양상이 뭡니까? 적대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보세요. 윌리엄 맥클레른, 조셉 스미스에는 적대감을 보이고 있죠. 그게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눈에 안 들어와요. 토마스 마시아노 지금 화면에 보이죠? 이 사람 지금 조셉과 성도들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해 보이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 군중들, 제사장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보이죠?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울. 물론 자기는 하나님의 참교회를, 유대교가 하나님의 참교회, 종교라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름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한 적대감이죠? 본인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적대감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대감으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 회원들이 배도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불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뭔가 불평하기 시작해요. 교회 정책에 대해서, 감독님에 대해서, 교회 다른 회원들에 대해서 자꾸 불평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보이시면은 예, 주의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교회에 떠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불평을 그치지 않으면은 점점 커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 터져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회원들이 상처 입어요.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큰 분란 일으키고 떠납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예. 조셉 스미스도 그랬어요. 결정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분명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불평하느냐, 아니면 그를 부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그렇죠? 또는 질투하는 마음, 또 경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것을 사용하거든요. 그 감정을 사용해요. 그리고 한번 속임받기 시작하면 멸망이 떨어질 때까지 아마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 잘 생각해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 정당을 지지했던 독일 국민들도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이, 아니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어째 그런 사람 지지할 수 있었냐 물으면 미안하다, 나도 몰랐다 라고 얘기해요. 몰랐겠죠. 이 원리를 몰랐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적대감을 이용해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3월에 경험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부산의 맥균 장로님이 스테이크 대회 때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명단을 달라 해가지고 상호부서를 전 회원을 명단을 갖고서 이제 저 활동을 방문을 다녔어요. 그렇게 1년 다 되게 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선교사들하고 저하고 3명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명단을, 200명 명단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방문하다가, 어느 순간에, 참, 어쩜 이렇게도 안 움직이지? 이렇게 내가 낳았으면 누가 또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네.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가지고, 100명을 방문하고 한 20명이 남았는데, 그때 제가 원망하고 막 외롭고 슬프고 막 너무 힘들고 몸도 마음도 힘들고 이런 단계가 딱 왔을 때, 너 여기서 멈춰. 그렇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한테 또 혼날 거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3월 달에 그걸 정리를 하면서 한 20명을 남겨놓고 이제 가정 방문을 끝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인데, 내가 왜 선한 마음을 갖지 않고 이렇게 불평하고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여기서 멈추자 해가지고 제가 3월 31일 날 멈추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그러면서 너의 선한 영향이 없어지고, 사탄이 틈탄다, 이래 생각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100명을 방문하고 한 20명은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이, 너가 다안 해도 되는 건데 왜 혼자 다 하려고 했었느냐, 그러면서 20명 남긴 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또할수 있으니까 끝내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저할동 방문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결론은,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멈춰야 된다는 거. 맨 처음에 좋은 생각을 가졌던 것을 크게 희석되는 일은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거고, 또 벅차게 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는 모든 회원들이 합쳐가지고 마무리를 잘하게 됐고, 그러고 2월 달에는 모든 회원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33명이 성전을 방문하는 그런 쾌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멋진 경험이시네. 아유,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멈춰라. 분명히 영의 음성이신다네요. 저는요, 그런 멈추라는 생각이 왔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성신인 줄 알면서도 안 멈추고, 이렇게 우리 신랑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안 했거든요. 알면서도. 그 뒤 정말 심하게 매를 맞았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 제가 회개를 하고, 우리 신랑한테도 잘못했다, 죄송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많이 혼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냈어요.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제외됩니다. 아멘.